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에는 캄보디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건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작년 음악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거예요. 45를 제외한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곡입니다. 오디오 리액션이고요. 루스코 45 충랭이라는 래퍼가 함께한 켄캉이라는 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 리액션 요청이 역시나 많았었어요. 많았었고 그리고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좀 재밌는 이슈를 보면 그래도 캄보디안 힙합 씬의 어떤 다들 한 포지션씩을 차지하는 크루혹 레이블들의 래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이 아트웍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Clap Your Hands의 루스코, CG 모먼트의 45, 그리고 Dilway Nation의 Chumranks 이렇게 세 명입니다. 그 세 집단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멋진 곡을 하나 완성한다는 게 아마 팬들한테는 되게 좀 이게 즐거운 일인가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곡을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가사 텍스트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음악만 듣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켄캉이라는 말을 제가 구글 번역기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자부심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구글 번역이 때로는 명쾌하게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좀 잘못된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곡의 뭐 의미 그리고 가사의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루스코 45 충랭스가 함께한 켄캉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as besoin de faire le mec, toi tu pas trop gros, ferme ton bec, arrête de dire de la merde, t'es sec, mon rico trop à ton échec. Il bosse gars, Rusko, Joe. Yeah, motherfucker, this motherfucker back, return to your dad's ball sack, you wet behind your back, your voice they don't respect. Oh, me and other queens, smack that beer, come and fuck with my gang, my jump below, DJ dead man, like I'm looking to be more confused, one of my friends.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캄보디안 래퍼들 중에서 약간 래핑하는 스타일이나 다 언어를 구사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니크한 것 같아요. 약간 영국 래퍼 래핑 듣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 리액션 채널에도 이제 영국 뭐 그라임, 드릴 리액션 비디오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목소리면 요즘 유행하는 드릴 음악도 한번 해보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45 목소리네요. 오. 사람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랩 스킬의 그 중요 포인트들이 있네요. 충랭즈 버스죠. 오, 랩 잘하는데?
리듬을 되게 잘 탄다. 루스코 45 춤랭스의 캥캉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새 집단의 멤버들이 한국에 참여하는 만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니까 서로의 랩 스킬을 두각을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런 작업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을 때 방금 마지막 벌스를 이제 했던 춤랭스 같은 경우는 되게 리듬을 잘 타는 느낌? 그게 돋보였고, 루스코는 보이스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뭔가 묵직한 느낌도 들어서 영국 드릴 비트 같은 경우에 랩을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영국 래퍼 랩핑 듣는 느낌이야. 그냥 제가 외국인인 생각을 했을 때는 45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외로 랩핑이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 후반부에 갑자기 그 미친 듯이 쏴대는 이제 벌스가 나올 때는 이 나머지 두 명의 랩핑과 비교했을 때 내 랩핑 돋보일 수 있게 하게끔 이제 스포츠 경기로 치면은 뭔가 지지 않으려는 약간 그런 일종의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래퍼들이 한국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랩이 나는 더 좋았고 뭐 누가 더 끝내줬고 누구는 별로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래퍼 당사자들이 이런 거를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 다들 래퍼들이 똑같이 참여한 다른 래퍼들의 어떤 래핑의 어떤 스킬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뭔가 분발하는 느낌이 딱 들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기분 좋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곡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